만약 소가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을 겁니다. 늠름한 뿔, 듬직한 자태로 전 세계 어디서든 힘을 상징하는 녀석이 바로 소지요. 그러니 야생소를 길들인 인류의 조상은 상을 받아 마땅합니다. 더군다나 아시아 역사의 풍요로움에 소가 기여한 바는 계산조차 불가능합니다.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줘온 소. 그 소와의 공존은 남으면 남았지 절대 미치지 않는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 이런 들판이 펼쳐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추수도 끝난 마당에 소들의 망중한을 탓할 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급해졌습니다. 모처럼의 여유를 만끽할 소들 가까이 가고 싶어서입니다. 인도네시아 물소. 유려한 뿔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선한 눈망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 속에 이토록 사나운 에너지가 숨어 있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낯가려서. 오,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저 때문에. 오케이. 어떡하지? 아, 나 참. 여기 있을게. 얘는 좀. 물소에게도 진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인근 숲으로 발길을 돌렸는데요. 나뭇가지에 꼭 붙어 떨어지지 않는 저 열매가 바로 코코아. 발리에서는 커피에 섞어 마시는 걸 즐긴다네요. 물소가 즐겨 먹는 풀도 함께 베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니니 이디 디시니 당하냐 룰루 라자라요. 야. 낮질보다는 손이 더 편하더군요. 어, 진짜 무거워. 안 돼, 이게 뭐가 자세가 안 잡혀. 쉬었다 가면 안 돼요? 또 흥분하면 어쩌나 걱정이었는데 역시 먹는 것의 힘은 무소불위입니다. 아이고 잘하네. 막 saya lihat kalau imbangnya mau mandi dia panasan tuh mau minum anu minta gini gitu gini muter-muter dia jamnya mandi gitu. 발리에서는 추수가 끝난 뒤 축제의 일환으로 대규모 물소 경주 대회가 열리는데요. 이 집안 남자들도 대대로 참가했답니다. 바게마나 아낙냐 그러자냐 보기도 바파나사냐 바게마나 이또 스프레티 뭐 비킨 아타우 그러자 바파나 orang dia tugasnya di situ anu masang gitu. Saya ngatur di sini ini alat-alatnya nih semua nih ditaruh di kereta. 10살 먹은 손녀딸 그리고 며느리 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신에게 바치는 제물 찬항사리.
온 가족이 총동원돼 모종의 의식을 준비 중인데요. 이 의식은 전통 의상까지 갖춰 입은 할아버지 주재하에 상가라고 불리는 가족 사원에서 열립니다. 나온 거 하고. 사실 특별할 건 없습니다. 기도는 발리인들의 일상이니까요. 다만 내일 펼쳐질 대회가 관심의 초점이긴 합니다. 페라 untuk berdoanya dari apa? Mengharapkan kerbau itu. 손녀딸의 바람처럼 내일 경주에서 무탈이 그러나 좋은 성적도 올릴 수 있어야 할 텐데요. 미처 동이 트기도 전 경주 선수로 나설 아들이 경건한 채비에 나섭니다. 70줄에 들어서긴 했지만 할아버지의 노련함이 곳곳에서 빛나는데요. 할아버지 역시 소싯적엔 이름께나 날리는 경주 선수였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발리 전역을 들끓게 하는 물소 경주대회. 오늘은 이렇게 잔뜩 치장을 했지만 출전하는 소들은 대부분 논을 갈고 짐을 실어 나르는 일소라고 합니다. 출전하는 가족의 모습과 아이들의 치장하는 스타일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고 있는지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스태프요 보면 이 소의 주인은 저 사람이겠구나라는 게 딱 티가 날 정도로 토너먼트 방식으로 열리는 이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소 좀 키운다는 발리 농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한다는데요. 박진감 넘치는 소들의 질주를 즐기기 위해 경기장 안과 밖은 인산 인해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삼바 축제를 위해 1년을 산다는데 발리 농민들에겐 이 물소 경주 대회가 그런가 봅니다. 그러나 아들의 몸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을 지켜보는 아버지도 잔뜩 경직돼 있는데요. 너왜 많이 도시했나? 드디어 아들의 소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경쟁 중인 세 팀 모두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고 맙니다. 도중에 한 번 꺾인 페이스는 회복 불가능. 결국 결승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경기를 준비한 아버지께 송구스러웠겠죠. 그래서 saya biasa ada menang itu biasa. Kalau menang biasa. Orang jatuh itu. Kalau udah jatuh pasti menang dia tadi.